곱하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곱하기는 영어로 multipl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사가 multiply에서 나온 거예요. multiply에서 multi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뭐 멀티플렉스, 멀티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multiply 곱한다 말이죠. 여러 개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34 곱하기 12가 곱하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34 곱하기 12는 34가 12개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10개 더하기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34 곱하기 가로 열고 10 더하기 2, 이거는 34 곱하기 10, 그죠? 이렇게 안에 있는 거 2개를 곱하고 거기다가 34 곱하기 2, 그러니까 34 곱하기 12는 34 곱하기 가로 열고 10 더하기 2, 그러니까 34가 10개 하고 또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 말이에요. 34가 12개가 있다는 것은 34가 10개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34가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associative property에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34 곱하기 10은 또한 34가 30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이 3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숫자 10이 34개가 있는데 숫자 10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30개 더하기 4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풀어내면은 30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34 곱하기 2는 2가 34개가 있다는 건데 2가 34개가 있다는 것은 2가 30개 더하기 4개. 그죠? 30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와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 쓰면은 30 곱하기 10은 300이 나오고 4 곱하기 10은 40이 나오고 30 곱하기 2가 60, 4 곱하기 2가 8, 그래서 40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곱하기가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열심히 더하기 곱하기 했을 때 그 곱하기 했던 것들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른쪽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은 34는 곱하기 12는 일단 2부터 해서 8, 2, 4, 8, 그죠? 4가 2개가 있으니까 2가 4개가 있다거나 혹은 4가 2개가 있으니까 8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30이 2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60이 되죠. 그죠? 다음에 자 12에서 12죠. 그죠? 12 4개가 있죠. 따라서 이게 40이 나오고 그리고 10이 30개 있잖아요. 3이니까 34에서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30에서 3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408이 되는 거죠. 8 이거는 10 되고 1 올라가서 408이 되죠. 이해되시죠? 34라고 하는 것은 10이 3개가 있고 4가 하나 있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2가 1이 2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구성되는 논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계산하고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죠? 계산 속에는 이러한 논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